이곳에 할아버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집 앞에 조심스레 수레를 세우는데요. 약차 오라 했더니 왜 이리 와? 약차 오라 했더니 왜 이제 오는가고? 문 닫았어. 마스크도 안 끼고 갔네. 마스크 끼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 혼날라고. 할머니의 계속된 잔소리에 할아버지는 이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저 오늘 주워온 페이지 정리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 말래도 이제 힘들었어. 힘든데도 이제 갔는데 어쩌겠어. 배운 도덕이니까 버리지를 못하겠다. 몸도 성치 않은데 매일 피지를 주우러 다니는 남편이 할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말려도 통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다치지만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할머니가 고생하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내는 것. 그런데 이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밥솥에 나쁜 게 밥이 뜨글뜨글해. 어제 한 밥이야. 밥솥이 고장나 벌써 몇 달째 씹기 힘들 정도로 꼬들꼬들해진 밥을 먹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국물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 김치찌개로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할아버지가 배고플까 서둘러 상을 차리는데요. 그런데 밥상이라고 해봐야 밥 두 공기와 찌개 한 그릇, 양파 장아찌가 전부입니다. 매번 이렇게 반찬을? 반찬 없어. 우리 찌개 하나만 다요. 설 익은 밥을 찌개에 말아 훌훌 마시듯 먹는 할아버지. 언제 여러 반찬을 갖춰놓고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상 위에 올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내가 숨이 자꾸 차요, 이렇게. 소주 하나도 못 가지, 뭐. 만일 뭐 뭘 사와도 또 해먹지를 못하지. 아저씨 김치 좋아한 김치에다가 무식국 끓여가지고 맨날 뭘 먹겠어요, 채소를. 요새 또 채소가 비싸가지고 뭐